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은 초간단하게 떡볶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경희천푸드에서 출시한 기절맛보신 분말 타입 떡볶이 소스를 사용해 집에서도 밖에서 먹는 것처럼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 수 있어요. 무려 8가지가 있는데요. 마라맛, 보통맛, 매운맛 2단계, 매운맛 3단계, 짜장맛, 로제맛, 까르보나라맛. 저는 보통맛을 사용해 만들어 볼게요. 배송 올 때 간단한 레시피가 동봉돼서 왔는데요. 아래 조리 영상을 볼 수 있는 QR코드도 있어서 만들기 더 쉽겠죠? 그럼 시작해 볼까요? 오늘 필요한 재료는 간단해요. 떡볶이떡, 어묵 조금, 물 200ml, 모짜렐라 치즈, 튀김 고명, 양배추 조금, 삶은 계란 하나, 그리고 우리의 비밀 무기, 떡볶이 분말 소스 한 봉지가 필요합니다. 먼저 떡볶이 떡을 살짝 헹궈주세요. 대파도 어슷썰기해서 준비해둡니다. 이제 냄비에 물 200ml와 떡, 어묵, 그리고 떡볶이 분말 소스를 넣고 잘 끓여주세요. 이 소스는 비록 분말이지만 정말 알차고 진한 맛을 내요. 끓기 시작하고 떡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3-4분 더 끓여준 뒤 약한 불에서 20초 정도 더 졸여줘요. 더 맛있는 떡볶이를 위해 양배추, 계란, 대파를 넣고 한 번 더 끓여줍니다. 국물이 걸쭉해지면 마무리로 예쁘게 갓 튀긴 튀김도 올려주면 끝! 자, 이렇게 간편하게 떡볶이가 완성되었습니다. 밖에서 먹는 떡볶이를 이제 집에서도 즐길 수 있어요. 분말 소스라 보관도 쉽고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꺼내서 만들 수 있어요. 오늘도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 또 맛있는 레시피로 만나요.